아 그래 급여 10 오르면 솔직히 욕심 난다. 나도 뭐 M덕배 뭐 토덕배 좀 욕심 난다. 일단 나는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긴 한데 사실 또 새로운 시즌 나오면 솔직히 그냥 피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지. 근데 발락이냐 토덕배냐 발락이 더 나으려나? 더블라이너는 쓰던 거 쓰고 토덕배 이카 써봤는데 개상이라고요? 우리 어머님도 인정했습니다. 아 어머니까지 인정하셨어? 와 그건 좀 큰데? 상당히 그 중거 와 이건 차이가 많이 나네. 중거리수 차이가 이건 좀 심하게 나는데 이거? 그치? 이제 약간 이제 19챔 덕은 급여 때문에 썼지. 3카 사서 써보고 야 이거다 싶으면 5카 가는 거지. 내가 또 덕배 팬으로서 어? 더블라이너 친필사인 유니폼과 함께 5카 강화 딱 시도. 아니 그리고 근데 지금 사기도 괜찮은 게 이게 또 생제 되기 전에 사야지 생제 되고 나면 가격이 또 오른다고. 대낙 좀 받고 토덕배 한번 저러 한번 사보자. 내가 봐서 지금이 저점이야. 아 근데 이거 160억 생기니까 어? 나 살짝 고민된다. 현실 좀만 하면 발락 살 수 있는데. 어 약간 흔들리네? 발락이 사이다다. 어떻게 뭐 디스코드 킬까? 여러분들? 발락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저를 설득시켜 주실 분? 없나요? 발락 없어? 전부 토덕임? 오케이 끝! 오케이 감사! 발락 있어요 발락? 어, 발락 있어 발락? 어 오케이 오케이 능력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골 결정력, 슈팅, 키, 헤딩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독재가 돼가지고 지금 토덕이 급여 3 늘어난다고 해도 어차피 200까지 늘어났는데 굳이 20이라는 급여에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써보자. 쓰고 싶으면 써야지. 오 상대야 무야인데? 상대 니네 무야인데 무야? 나 원래 무야호였는데 데빌! 체감은 그냥 19 챔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턴 이런 거? 그냥? 스피드도 막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고 덕배는 뭐 스피드 턴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아. 데빌! 아! 까비 반치 왔다 덕배 프리킥 덕배 테스마스터 덕배 B 데빌 그 실제 그 덕배 그 중거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데빌 진짜 다 들어가긴 하네. 어 느낌 있네. 어, 느낌 있네. 중거리 좀 사기긴 해. 확실히. 멈춰! 못하겠어요, 성주형? 야 뭐야? 뭘 못하겠어요야? 계속 연기해. 사람들 모르게. 데브라이너. 데브라이너. 왜? 으어 슈팅이었다 이거 거의 오 덕배 덕 데빌 오 뭐 어떻게 한 거야 너 어떻게 했노 오 이거 어떻게 했노 봉산 달짐 아니 확실히 근데 무기가 하나 늘긴 했다 ZD가 확실해서 D슛 뭐 ZD 어? 아 진짜 득대긴 한다 어? 와 아니 토덕이 진짜 현실 덕배네 야 잘 버틴다 근데 진짜 찐으로
데브라이너 막았어. 저거 오카였으면 들어갔다. 아, 또 시작됐다. 뭐였으면. 아, 이것도 한 달 가겠네. 씨. 이야. 캬. 뚜. 아니 그 댓글 보니까 두 할 때 침 좀 튀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수입니다. 성수. 성주의 물. 성수. 네. 그렇게 생각하세요. 고민이네. 살까 강화할까. 그렇게 터져봐도 강화를 한다는 건 진짜 대가리가 터진 거거든. 이거 들어가면 강화한다. 하,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어. 덕배 패스마스터 가나? 데뷔라이너. 우와 이건가? 우와 진짜 찐이긴 해. 어. 아 이게 만약에 어딘데 오카가 된다 생각해. 자 봐봐. 아니 지금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. 근데. 박성주 피파 온라인 4 올 상반기 목표 포티 덕배 오카 확정. 이걸로 갑니다. 6월 지나기 전에 완성시킵니다. 아, 존나 비싸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뿌잉.